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총을 소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소개를 할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일본, 우리나라 참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입국이 조금 힘들어서 많이들 안 가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는 나라들 중에서 한 군데가 바로 일본이죠. 그리고 가까운 홍콩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만도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세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어소프트입니다. 이 일본과 대만,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에어소프트 기술이 뛰어나고 발전이 더 많이 된 나라예요. 그래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신다든지 이런 에어소프트를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일본이나 아니면은 대만, 홍콩을 갔을 때 에어소프트 제품들을 사서 가지고 오고 싶은데 가지고 오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핸드캐리, 즉 손에 들고 가지고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그 EMS를 통해서 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아서 총포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통관을 하고 받게 되는데 에어소프트건을 제외한 뭐 옵션류라든지 부품류 그리고 이런 탄창 같은 것들을 사서 가지고 오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잠깐 짧은 영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를 사서 가지고 온다 에 대해서 제가 100%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실제 겪어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과감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에어소프트 부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법 고무, 피스톤, 뭐 옵션 기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아니면은 부수적으로 하는 뭐 레일에 있는 레일 옵션이라든지 수직 그립이라든지 스톡이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이 있죠. 이런 옵션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 캐리어에 넣고 가지고 오시면은 통관이 됩니다. 이상 없이 통관이 됩니다. 스톡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스톡을 사서 가지고 와서 캐리어에 싣고 와봤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어요. 캐리어 수화물에 보내게 되면은 100% 엑스레이를 거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거쳤는데 뭐 스톡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고 해서 아직까지 뭐 제가 한 번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외에 뭐 스프링이라든지 이너바렐, 챔버 이런 제품들, 특히 수직 그립, 핸드 그립, 모터 그립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대만에서 그 전술 헬멧 있죠. 헬멧을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헬멧 역시 캐리어에 넣고 왔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장류 베스트라든지 플레이트 캐리어 역시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도 아시는 거겠죠. 바로 이 탄창입니다. 탄창을 가지고 들어올 때 누가 봐도 장난감 탄창이에요. 누가 봐도 장난감 탄창인데 요거를 가지고 왔을 때 문제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핸드캐리로. 뭐 내가 가방에 넣어서 온다든지 캐리어에 넣어서 온다든지. 네. 이거에 대해서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년, 5년 전에 일본 오사카에 우연찮게 놀러 갔다가 건샵에서 요 차세대용 탄창을 몇 개를 사서 캐리어에 넣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김해공항에서 걸렸어요. 캐리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제 캐리어가 탁 나오는데 제 캐리어에 빨간색 자물통이 잠긴 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 캐리어 자물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이 바로 총포 도급류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캐리어를 찾으니까 그 세관원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저를 같이 뭐 잘못 사서 안 되는 거 갖고 오신 거 있냐라면서 저보고 따라가자고 해서 이제 일단 갔어요. 가서 제 캐리어를 다 열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탄창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비비탄이 들어가는 비비탄 탄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관원분들은 이거는 통관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폐기를 하시든지 반송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봐도 장난감총인데 왜 통관이 안 되느냐,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거는 실제 탄창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누가 봐도 장난감 비비탄 총 탄창인데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통관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했고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법률집이라든지 아니면 판례 아니 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까 한참 뒤에 그 공항 수비대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사복 차림은 아니고 약간 흑복 같은 그 군복 차림에 실제 총을 차시고 그 당시에 MP5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MP5 차고 딱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 세관원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걸렸다니까. 그분이 딱 잡자마자 이거 장난감인데요? 하면서 그냥 보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사 통과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일이 절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저뿐만 아니고 같이 갔던 일행들에게 피해도 많이 주는 상황이었고요. 저 때문에 뭐 거기서 붙들려 있었던 게근 30분 가까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민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외에 놀러 가셨다가 탄창을 사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구매를 하신 후에 EMS를 통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걸려봤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 두번 다시 탄창을 구매를 하더라도 절대 핸드캐리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분은 없겠지만 에어소프트 건을 구매를 해서 캐리어에 넣고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 오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출국하는 나라에서 걸릴 수도 있고요. 일단 출국하는 나라에서 걸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내가 뭐 일본어나 영어나 중국어가 된다고 모르겠까? 출국하는 나라에서 걸리면 정말 큰 문제가 되고요. 입국하는 우리나라에도 걸려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저같이 법알못이라든지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은 걸리면은 쫄게 됩니다. 쫄게 되고 버벅이기 때문에 괜히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에어소프트건을 갖고 왔다가 폐기를 하더라도 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개인의 기준으로 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은 당연히 EMS를 발송을 해서 총포협을 거쳐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 핸드캐리로 가지고 올수 없다는 거 제가 오늘 영상에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 외에 제가 에어소프트건의 부품이라든지 뭐 군장류라든지 앞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옵션류는 크게 제약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약사항도 없었고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거니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저 같은 요런 탄창을 캐리어에 담고 오다가 걸리는 사태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나왔지 운이 정말 나쁘면은 테러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그점꼭 명심하시고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